소혈 익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학문 책에 나와 있고요. 저자입니다. 고종 말기에 작성되었습니다. 원문입니다. 이렇게 확률 호도 실백자 각각 해서 하나니라 정의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밤 호도 자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여기서는 부인 요거는 레시피 그러니까 조리법이고 여기는 어떤 효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부인들이 피형성과 수태를 돕고 남자는 총명함을 더하고 몸과 기를 보여준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각 조리법에는 요 내용이 없습니다. 요 부분만 있고요. 조리법 1. 밤 호두 잣을 각각 가루를 내고 곶감은 실을 빼고 대추는 잘게 자른다. 2. 생청각 한 대, 생강가루 5홉을 넣는다. 3. 찹쌀 한 마를 깨끗하게 찧어 씻은 다음 정화수 한 마를 합하여 술을 빚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